서학 25분가 안쪽으로 오면요, 체험할 수 있는 교복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고등학교 교복 대여하는 곳입니다. 체험장이죠. 교복이 있고요. 여기 왕비복들이 또 있습니다. 다양한 왕비복이 있죠. 자, 이렇게 있네요. 오, 이쁘죠? 한 번 정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의상 가격이 대여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하복입니다. 이 왕비복은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처음 입어봐서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? 예뻐요? 멋져요? 오케이. 옷으로도 왕비가 되고 싶어요. 몇 초 동안이라도 굉장히 기분 좋네. 멋있어요? 예쁘다. 예뻐요. 어떤 색이 잘 어울려요? 빨간색? 됐어요? 경주 무유락릉 왔어요. 해질녘이라 가지고 어마어마. 나 백일옥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또 처음 봤네. 이게 멋있게 예쁘게 사귀나서 꽃이 핀다는 게 신비롭다, 신비로워. 경주 오면 이게 능이 엄청 많죠. 그래서 경주를 죽은 자와 산 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.